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물가와 물가 지수에 대해서 나겠는데요아그 전에 우리 책에 좀 잘못된 게 있어서 그거 좀 수정하고 갈게요. 어, 255 페이지에 여기 표가 나오는데요. 이표 중에서 GDP 디플레이터 칸에서 수입품 가격 제외라고 나와 있는 걸 여기서처럼 수입품 가격 포함으로 좀 고쳐 주십시오. 아셨죠? 저 고치셨죠? 자 그럼 이제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가는요 크게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 둘은 구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 우리가 이거 이두 개를 어떻게 다른 건지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여기서 어,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물가죠. 그래서 물가하고 가격하고는 틀린 거예요. 아, 아셨죠? 가격은 하나의 재화를, 하나의 재화의 값어치를 가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가는 여러 상품들의 어, 가격의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배웠던 그래프를 그릴 때, 요, 어, 수요 공급 곡선 있을 때요 p는 재화 하나를 살피는 가격이에요. 근데 우리 거시 경제학에서 봤던 요거 어총 공급 총 수요 곡선 있을 때요 p는 물가랍니다. 그러니까 물가 가격 수준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소득이죠? 자. 그래서 요 가격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컨대 2010년도에 어떤 물가 지수를 조금 이따 어떻게 구하는지 배우겠지만 100을 기준으로 해요 기준 연도일 때 그때 2010년도가 기준 연도일 때 물가 지수가 100이었는데 2 0 1 1년도에 물가 지수가 103이라 그러면 3%의 물가가 오른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물가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을 100으로 하고요.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를 변화하느냐 하는 건데, 상품별로 가중 평균을 매겨서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무슨 얘기냐. 어떤, 어, 물가를 구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화들의 가격을 다 살펴보는 게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걸 다볼 수는 없고 한 500개 정도 살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틀리죠, 얘네 들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GDP 디플레이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화, 서비스에 대한 어그물 가격 수준인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500개를 뽑아가지고 그물그 그 가격의 수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른 거죠. 그죠?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니까 알아두셔야 돼. 또 하나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제가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물가지수는 어떻게 활용되느냐? 자, 일단, 어, 화폐의 구매력 변화를 측정하고요. 아, 물가가 높으면 안 좋거나, 물가가 적당하다. 그래서, 어, 경기 판단의 지표로 역할을 합니다. 주로 호황일 때, 물가가 상승을 하고, 불황일 때 물가가 하락을 하죠. 자, 그리고 재화의 수급 동향도 판단한다. 뭐,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갑이 2015년도 연명, 연봉이 4천만 원인데, 2016년도 연, 연봉이 5천만 원으로 올랐대요. 그러면 명목 소득이라, 이건 명목 소득이라고 그래가지고, 명목 소득이 4천에서 5천으로 오른 거죠. 이렇게 명목 소득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에 물가지수가 100에서 105로 상승했대요 물가지수가 그럼 갑의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은 각각 얼마나 상승했나 멸목소, 명목소득은 지금 1 천만원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럼 실질소득은 얼마나 상승했느냐 이걸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는 105분의 100에다가 5000을 곱해봐요 5,000을 곱하면 이게 계산기를 두들기지 말고 일단 책을 다 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4,700 어, 요게 4,76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물가를 요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물가 지수까지 고려했더니 얼마? 그렇죠. 4,761만 원이죠. 그러니까 명목 소득은 1,000만 원 올랐지만 실질 소득은 얼마 올랐어요? 그죠. 761만원 오른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풀면 돼요. 지금 5천이죠. 그죠. 5천. 그러니까 자, 우리가 뭘 구하면 되냐면 105일 때 105일 때 5천이었어요. 물가지수가 105일 때 5천인 거죠. 그럼 물가지수가 100일 때는 얼마냐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이거 관계식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거 이거 x라고 치면 x는 어, 5,000 곱하기 100은 100 5 곱하기 x니까 105를 1 0 5를 1로 나눠주면 되죠 아까 그 식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관계식으로 구하면 된다 자그 다음에. 소비자물가지수는 자,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통계청에서 작성을 하는데 500여 개의 재화를 고려해요. 이때 참고적으로 주택의 가격은 제외하는데 아, 임대료 가격은 넣습니다. 이 뒤에 가서 보시면 자 일단 요 표가 나오는데요. 요 표에서 이제 중요한 거를 좀 살펴보세요. 중요한 거 일단 소비자물가지수하고 생산자물가지수는 일단 차이점이 뭐냐면요. 어,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 원자재하고 자본재를 포함해요. 요거는 생산자 물가지수니까.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원자재와 자본재를 제외한다. 요거 차이점 보, 보고요. 그다음에 소비재는 둘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수입품 가격을 포함하지만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수입품 가격을 제외해요. 요 차이가 요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요요 요, 요, 진짜 중요한 건 요게 중요한데 자 어,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 중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주택 임대료를 포함하면서 주택 가격을 제외합니다. 아, 하지만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요 주택 임대료도 제외하고 주택 가격도 둘다 제외한다는 거 요런 차이가 있다. 요요 요 가격은 둘다 제외인데 임대료는 이렇게, 하나는 포함되고 하나는 제외되더라. 이건 당연한 거겠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주택 임대료가 소비자들의 물가를 찾는 고 요건 생산자니까 주택 임대료는 아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요기를 좀 봐야 되는데, 조사 품목 수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몰라도 돼요. 소비자는 한 500개 정도, 생산자는 900개 정도 어느 개더 많이 조사한다 요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자가 900여 개 정도 하는구나 그다음에 gdp 디 플레이터에서는 최종 생산물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gdp의 정의가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이니까 어, 최 어, 모든 생산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중요한 거를 뽑아가지고 그 바스킷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어서 물가를 측정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일단 요거만 외워, 딱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 속에 넣잖아요. 그럼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외워줘요. 어, 소비자 물가지수는 통계청, 생산자고 하 GDP를 한국은행, 뭐 이런 좀덜 중요한 것까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먼저 중요한 코어, 핵심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어,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500개를 뽑아 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요 요게 중요합니다. 기준 연도의 거래량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기준 연도의 거래량이다. 기준 연도의 거래량.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2020년도가 기준 연도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 라는 걸 보니까 얘를 우리가 비교 연도라고 하면, 자, 그러니까 기준 연도가 1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교 연도는 물가지수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라면하고 국수가 있을 때, 봐봐요. 기준 연도가 기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은 써먹어야 돼. 예전 거. 그래서 여기 분 자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이게 비교 연도고요. 분 모가 기준 연도인데, 봐봐. 얘네들하고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10이라고 6이죠. 그러니까 구입량 10이라고 6을 똑같이 써먹는 거예요. 가격은 어떻게? 그렇죠. 비교년도에 1,200원, 2,000원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들어가고 기준년도 1,000원, 1,50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하는데 원래 500개인데 이두개 가지고만 구한다 싶으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기준년도에 1,500 곱하기 6개 1,000 곱하기 11개를 분모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도에 어 가격만 바뀌고 구입량은 그대로 똑같이 써야 돼. 그래야지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예컨대 126이 나왔어. 그러면 26 이거랑 비교했을 때 기준 연도에 비교해서 26%가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요? 그렇지. 지금 이거 보여요 여러분들? 원래 1 1개인데 가격이 올라 가지고 대체 다른 거 사겠죠. 라면이 너무 비싸니까 라면에 대체가 될수 있는 칼국수 같은 거사 먹겠죠. 그래서 8개로 줄었어. 국수도 올라 1,500원에서 2,000원으로 했더니 국수하고 국수하고 대체할 만한 게이두개다 적어놨네. <laughs> 그럼 뭐 했어요? 냉면, 냉면 하면 되 냉면을 사 먹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 국수안사먹고 냉면 사 먹으니까 두 개로 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2022년도에 있는 이 비교년도의 개수를 안 써먹고 예전 걸 써먹었더니 가격이 올라가지고 대체 효과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 그거는 고려를 안 하고 있죠. 그게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하는 방식을 라스파이레스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방 이게 단점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못해. 왜 개수를 예전 걸 써먹거든요. 예전 거를 대체 효과를 왜냐면 비싸졌으면 더 작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더 숫자가 작아져야지. 근데 지금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과대평가가 되기 쉽습니다. 어, 그래서 그죠? 이 단점이 뭐냐면. 과대평가가 되기 쉬워요. 생산자 지수하고 소비자 지수하고 둘다 똑같은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문제점은 과대평가가 되기 쉽다. 왜? 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못해요. 그리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거, 이거 아, 라면 안 먹고 딴거 먹겠죠. 아, 괜히 라면이네. 라면 안 먹고 새로운, 무슨 라면, 라면과 라면, 반은 라면이고, 반은 국수인 뭐. 국라면,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은 사람들 그거 사먹으면 이거 적게 사먹었을 거라 말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 변화도 고려하지 못한다. 요, 요, 내용들. 그래서 과대평가가 되기가 쉽습니다. 왜?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옛날 거, 옛날 거 기준으로 한다. 개수를. 그래서 과대평가가 되기가 쉬운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좀 많아요. 900여 개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 고를 때요, 이게 이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거할때요 안에 들어가는 걸 소비자 물가지수 바스켓이라고 그래가지고 500개를 고르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그 소비자의 그 소비 패턴이 바뀌면 그 500개를 그대로 놔두게 아니라 뺄 거는 빼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뺄 거는 빼고 그 다음에 뽑아야 될건 뽑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밥상 있죠, 밥상. 요즘에 밥상에서 밥 먹는 사람 별로 없고, 다 식탁에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에 밥상이 뭐 빠져나간다거나, 뭐 그런,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빠져나가고. 근데 이게 매년 그런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에 걸쳐서 그렇게 되겠죠. 예전에는 없었겠지만, 휴대폰 같은 거, 그런 거는 새로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한번 읽어 보세요. 거 자.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GDP 디플레이터하고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 왜? GDP 디플레이터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얘네들은 방식이 달라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가 뭐냐면 실질 GDP에서 명목 GDP를 빼는 거죠. 아니, 나눠,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 구하려면 GDP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명목 GDP하고 GDP, 실질 GDP 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죠. 500개씩 뽑는 게 아니라 우리 GDP의 정의가 전 상품을 다, 아니, 전 재화 서비스를 다 추계해서 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얘, 얘네들은 500개, 900개 뽑아내는 게 아니라 몇 개? 전부 다다. 그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다른 거. 자 그리고 어이 GDP니까 국내 거래뿐만 아니라 수출입 가격의 변동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 그러니 가장 많이 하니까 500개, 900개만 하는 게 모든 걸다 포함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자 얘네들은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의 장점은 어, 기술구조의 변화와 생산성의 변화에서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보세요 이거는 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는 몇 년에 한 번씩 그 소비자 바퀴 바스켓이 바뀐다 그랬죠 그 500개를 구성하고 있는 물품 중에. 있어지고 뭐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건 새로 생기고 그런데 GDP 디플레이터는 매년 그걸 추계해 내잖아요. 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굳이 어떤 상품을 빼고 고르고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정보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산성의 변화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요어그 소비자 물가지수 이걸 라스파이레스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으로 할 때는 예전 거를 기준으로 했죠 그죠 가격은 다 다르지만 근데 아, 우리가 보는 이 gdp 디플레이터는 파쇄 지수라 고해서 봐봐요 이거 지금 1494죠 요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어떤 거요 그렇죠 우리가 요거 기준 연도고 이게 비교 연도라고 할때 그니까 러 여기도 또 라면하고 국수 밖에. 안 만든다고 가정할게요. 그런 경우에 이번에는 비교연도의 구입량을 가지고 예정게 아니라 이걸로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얘네들은 어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아까는 과대평가였죠. 이번에는 과소평가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그 다음에 이건 봤고요. 그 다음에 그밖에 물가지 수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요놈이 중요합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라 건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근원 물가 지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농산물이나 석유 얘네들은 이런 에너지 관련하고 농산물 같은 거는 가격이 막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막 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넣으면은 물가 지수가 너무 흔들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의 변동이 심한 애들을 빼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얻는 것을 우리가 농산물 석유류 재해 지수 또는 근원 물가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가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gdp 디플레이터와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서로 그 원리가 같으니까 얘네, 얘네 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는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 물가지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물가지수를 구하는 개수가 틀려요. 두 번째는 그 방법이 틀리더라. 하나는 기준연도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고 하나는 비교연도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더라. 근데 우리가 물가를 왜 배우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 다음에는 물가와 실업률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 물가를 배우는 이유는 이거죠. 우리가 PY에서 여기 세로 측이 수직 측이 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거시경제학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힘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자고요.